예, 러시아가 과거 하나로 묶여있던 구 소련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침공을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지금부터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남 유라시아 정책 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결국 전쟁이 났군요. 참 네. 걱정인데 이건 뭐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외교의 실패로 봐야 합니까? 사실 푸틴 대통령은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안보 위협에 그 대응해서 예. 그동안 투트랙 어프로치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안보 위협을 느낀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러시아 뭐랄까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또 나토와의 어떤 그 협력 관계를 격상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면서. 어떻게 이제 이 그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군사력이 강화됐고 그 정부군들이 그 돈바스 브리지 예. 세력 인근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전격 작전을 해서 돈바스 지역을 이 점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난 작년 3월 달에 군사력을 배치했고 또 11월 달에 이제 군사 훈련 명목으로 재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월 중에는 그 레드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레드라인 넘지 말아라. 레드라인이 다시 말씀드리면 나토 가입을 시키지 말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나토 가맹국들에게 그 나토군을 상비군을 배치한다든지 또는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좀 하지 말아라. 예, 조금 정리하면 지금 네. 돈바스 지역에 친러시아 두 개의 공화국의 이제 독립을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곳을 러시아의 지역으로 병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까? 저는 병합보다는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 내에 한 그 행정구역으로 남게 하면서 예. 그 지역을 통해서 이 그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자, 그런데 지금 돈바스 지역으로만 군대를 진입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3면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했고 키예프까지 지금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정부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목표도 있을까요? 일단 그런 최종 목적은 그러리라 봅니다만은 뭐 그건 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저도 사실 푸틴 대통령이 오늘 그 현지 시간은 아침 5시 50분에 그 예.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그 이제 돈바스 지역에 특별 군사 작전을 이렇게 허용을 했어요. 예. 지시를 했는데 더 이제 그 뒤이어서 지금 동남북에서 이 미사일이 주요 도시에 지금 예. 그 타격을 하면서 방공망을 지금 파괴시키고 또 주요 어떤 군사 시설을 지금 파괴시키는 어떤 그런 조치가 이어졌고 지금 지상군이 그 지금 우크라이나 내로 들어갔는지에는 정확한 그 보도가 되고 있지 않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미국은 지금 일단은 뭐 경제 제재입니다만 뭐 좀 더 공격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 언급하신 것처럼 예. 군사 개입은 못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군사 개입이라는 게 이제 나토와의 더불어서 나토군이 이제 개입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러시아군과 직접적인 충돌을 이야기할 것이고 이는 그 유럽에 있어서의 전장화 더불어서는 뭐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비화될 것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뭐 아시는 대로 지금 그 러시아에는 ICBM이나 SLBM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유럽 전장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뭐 미 대륙까지도 이렇게 예. 예, 뭐 그 전장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러시아의 철군입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는 푸틴도 이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철군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점령할지는 현 단계에서는 불명확합니다. 일단 예. 제가 이제 예측하기는 돈바스 지역 플러스를 생각을 했고 또 좀 더 나간다고 하면 그 푸틴 때는 이야기는 노보로시아 동남부 지역을 예. 이렇게 점령을 봤는데 아마 지금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남북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그 드네프르 강 동안 지역을 점령하지 않겠냐. 예. 그러나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해서 통치한다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예. 그 협상을 통해서 이제 군대를 이렇게 다시 그 되돌리는 그런 그 전략이 이제 뒤따를 것인데. 러시아가 얻을 것은 없고 서방 세계도 뭔가 협상하는 예. 선에서 타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진안하지 않겠느냐 서로 예. 밀고 당기의 어떤 과정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푸틴 정부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지역, 특히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어떤 비무장화시키고 예. 이 지역을 분쟁화시켜가 분쟁 지역화시켜가지고 나토 가입을 이제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런 것이 그 확보되는 그런 선에서 이 협상이 마무리 협상을 할 거라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자체적으로 러시아군을 막을 군사적 힘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지난 2014년보다는 군사력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아, 그동안 그 미국이랄지 또 그 일부 유럽 나토 국가들이 군사 교관단을 파견하고 무기를 지원해서 상당히 군사력이 강화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러시아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예.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제재의 여파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혹시 또 신냉전 체제로 가게 되면 우리의 한반도 문제도 곧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네. 조금 더 좀 해결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